여기로 와서 앉으세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앉으세요. 의자 바짝 당기고 팔 내리고 나 쳐다보고. 자, 본인 입장에서 이 팀장이 상당히 껄끄럽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은 커넥션을 가져다 주는 장 대표를 바꾸라 그러죠. 자, 그럼 받은 뇌물 중에 가족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접대품도 있었죠. 그게 밝혀진다면 본인 가정과 직장을 다 잃게 되겠네요. 그쵸? 지금 나이 50이 넘으셨는데 직업과 가정을 잃으면 상당한 타격이 있겠네요. 그쵸? 그래서 이 팀장에게 크게 항의를 하셨지만 이 팀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. 그게 아니죠. 이 팀장만 없으면 해결될 일이죠. 본인 입장에서 이 팀장은 유일한 걸림돌인 거죠. 사건 전날 본인은 평소 조금만 피던 담배를 한 갑이랑 폈죠. 과연 그 정도의 고민을 할 만한 일이 뭐였을까요? 저는 왠지 알 것 같은데요. CCTV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일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분명 추가 증거, 목격자도 나올 거고 저 이 사건 끝까지 밝힐 겁니다.